JP 모간의 진짜 미국의 여러분 금융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인터뷰가 블룸버그에 했던 내용들이 전문을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단신을 보고 몇 가지 통찰력을 한번 얻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JP 모간 회장이 AI로 주식을 고르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17일 날 블룸버그하고 가진 여름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올인하고 있고 AI가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JP 모간 내에는 이미 수천 명의 직원이 AI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 초부터 AI를 사용해서 거래, 연구, 고객 서비스 등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 결과 AI는 이미 JP 모간의 수익을 창출하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주주 선언에서 AI의 등장의 의미를 그는 인쇄기의 등장, 전기기관의 등장, 전기의 등장, 컴퓨터 및 인터넷의 등장에 비유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쇄기, 전기기관, 전기, 컴퓨팅 정도의 수준으로 문명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AI라고 이름 JP 모간이 회장이 전망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 AI의 이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JP 모간 내에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론은 JP 모간 회장이 AI로 주식을 고르는 것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인물들 이야기를 전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AI 챗봇에 주식을 골라달라고 요청한다면 당신이 미쳤다는 뜻이고 AI는 주식을 골라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질문만 잘 던지면 이러면 AI가 앞으로 주식을 골라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JP 모간 회장하고 이런 생각이 다른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 다이먼 회장이 바라보는 것 중에서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하죠. 인쇄기의 등장, 전기기관의 등장, 전기의 등장, 컴퓨터의 등장, 인터넷의 등장에 필적할 정도의 세계사적 변혁에 기여할 것이 AI이다. 그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인사이트인 거죠.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들었겠지만 JP 모간 회장이 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정도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거품론이라는 부분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그냥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한 십몇 분 정도 기사인데 이 마이클 신 박사가 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죠? 릴리스라는 AI한테 주문해 가지고 다 분해해서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릴리스 여러분들 AI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런 한 1년 정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 AI 응용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전기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단신 기사만 보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AI가 주식을 골라주는 것은 부정적이다. 왜 주식을 못 골라주죠?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JP 모간은 이미 지난해 3월 사내에 인덱스 GPT란 주식 추천 모델을 도입한 바가 있는데 일반에 공개한 적은 없고 그래서 그동안 JP 모간 회장이 한 이야기를 AI한테 물어보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AI가 은행업의 모든 측면에 침투할 것이고 오류 처리, 거래, 해지, 연구 모든 앱과 데이터베이스에 AI가 적용될 것이고 AI 공동작업자 코파일럿으로 활용되거나 일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식
해지 업무의 대부분은 AI가 수행하게 될 것이고 AI 챗봇, 챗GPT는 고객의 30년 저축 계획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투자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은 쪽에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고객의 30년 저축 계획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데 고객의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왜 못하겠습니까? JP모건 회장 이야기가 모순적이라는 이야기. 고객이 여러분들 30대 되는 청년이 자기의 일생에 대한 자산관리 계획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투자 조언을 30년에 걸쳐서 조언을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AI에 여러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 신화적인 그런 기록을 남긴 투자 이 황제들의 투자 기법을 다 학습시켜가지고 예. 버핏 등 유명 투자자를 모방한 AI 챗봇 ETF가 등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돌아가신 그런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AI 이름 입력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화풍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런 거를 다 기법을 교육시킨 다음에 새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 핀테크 기업에서 버핏 등 유명 투자자를 모방한 AI 챗봇 ETF 등장 이런 게 나온 거니까 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의 여러분들 가장 저명하고 역사가 오래됐고 운용 규모가 크고 운용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뭐 여러분들 이게 투자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 이런 펀드 두세 개 골라가지고 그냥 계속 사 모으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부모들 여러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의과대학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그렇게 많이 시킬 필요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 돈 같으면은 장기 분할 여러분들 적립식 ETF를 미국 ETF를 사면은 20년 30년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투자 조언은 받을 수 있겠죠. 워렌 버핏의 투자 기법을 학습시켜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잡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